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대필라델피아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이신 김영천 목사님을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수고하십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언제 오셨으며 언제부터 목회를 시작했는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1986년도 4월 2일 날 필라델피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1987년 10월 두 번째 주일서부터 장로님 한 분, 권사님 세 분, 집사님 두 분이서 필라델피아 반석교회라고 처음으로 제가 랜스데일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알기로는 목회자로서의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개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또 그 어려움과 또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그런 과정을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평신도서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서재교 장로님께서 한번 개척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 서재교 장로님은 서영일 목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오셔서 저도 처음 뵀는데, 아파트에서 처음 뵀는 그 장로님께서 우리 한번 개척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장로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개척을 해서, 제가 처음에는 조신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필라 선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 선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시 또 공부를 연장해서 1997년도에 뉴욕에 있는 미주 장신대학을 다시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저는 평신도서부터 전도사 시절, 그리고 지금 현재 목회하면서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의 30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초기에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세례도 줄 수 없고 성찬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 좀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잘 받고 지금까지 한 30년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천 목사님께서는 새벽기도에 참 불을 끄지 않고 지금까지 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새벽기도로 통하여 본인이 체험하고 느낀 그런 은혜와 또 열매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새벽기도를 학창시절, 지금으로부터 1974년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를 미국에서도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2016년 오늘 11월 8일까지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매일 새벽기도를, 새벽을 깨웁니다. 4시면 저는 교회 가서 먼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는 1시간 반 후 5시 30분서부터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연세가 많기로는 90 먹은 권사님이 오시고 82 되신 권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 옆에 있는 비브리칼 신학생들이 가끔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원동력이
동력이 바로 목회의 동력이 새벽기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목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도 필라델피아 지역과 미국 지역과 또 중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새벽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온 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쉬지 않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필라델피아 한인교회협의회 제37회기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1년 동안 특별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필라델피아 교협을 36회까지 잘 은혜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2017년 37회기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세워주셔서 37회기 회장직을 맡았는데 저는 사도행전 10장 36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니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37회기 우리 필라델피아 전체 우리 동포들과 교협이 하나님의 성령과 감동하는 교협,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좀 우리 교협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한 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임원들과 우리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매년 9월 아니면 8월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가 있는데 갈수록 그 모이는 숫자나 또는 그 목적이 선배 회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복음화 대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 전도하는 데 표점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현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참여를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리 굿뉴스 인터넷 보건방송 김종환 목사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한 우상을 섬기고 또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책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7회기 교협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도 함께 필라델피아에 우리 교협이 또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의 자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저는 37회기를 목사님이 질문해 주신 대로 복음화 대회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은 온전히 우리가 임원들을 비롯하여 교회 산업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의 지역에도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번 2017년도 복음화 대회는 크게 성공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역 자체가 필라델피아 인근 뉴저지 델라워 교회를 순회하는데 우선 필라델피아 지역 내 교회가 250여 교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교회 협의회에 가입된 교회는 그 비해서 3분의 1 교회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새로 회장직을 맡아서 지금 가입되지 않는 교회나 또는 그 지금 회원에 가입돼 있어도 총회 때나 보면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 필라델피아 산하에는 아직도 교협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37회기는 신교 우리 교회들을 신입회원 교회들을 많이 받아서 좀 교회가 더 필라델피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힘차게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근유서 인터넷 복음방송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도 이 알려주시는 이 지역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을 이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우리 교협이 정말 힘 있는 교협 이 참여하지 않는 교회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사명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아직도 가입하지 않는 우리 교협에 등록하지 않은 많은 교회를 조언을 받아서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라든가 여러 동료들의 목사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가 더 많은 교회가 합세해서 필라델피아에 하나님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년 동안 필라델피아 인근에 그 사역하시는 목회자님 또 성도님들에게 임기 동안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방송을 통하여 인사말 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7회기 대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영천 목사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점점 미국의 이민의 삶도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은혜가 임하여졌던 것처럼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회기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금년 한 해 참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이 특히 불신자나 또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복음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홍보에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할렐루야.